첫 번째는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70%를 넘어요. 이거 엄청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여론이 매우 뜨겁다. 가장 궁금한 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냐? 물론 다 한다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충청 지역에 이제 그 식당에 갔는데, 아, 윤석열이 김건희를 이길 수 있겠어? 뭐 이런 버릴 수 있겠어? 이를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반찬 나르시던 그 직원분이 그러니까 하면서 갑자기 말을 나가셨어. 그러니까 엄청 관심이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거부권 일단 행사할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이 그 별명이 거부쟁이잖아요. 언제 또 거부쟁이가 됐어? 계속 거부하잖아요, 네, 모든 걸. 그러게요. 거북이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하여튼 거부하겠죠, 또 이제 습관대로. 게다가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는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뭐 조종하고 하는 관계, 뭐좀 쉽게 하면 가스라이팅하는 관계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한테 버림받는 걸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지배 조종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정신이 파괴돼요. 막 무력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자기 판단력도 못 믿게 되고 나중에 가스라이팅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런 정도가 되면 버림받는 걸 엄청 무서워하게 됩니다. 의존하면서. 따라서 저는 윤석열이 김건희를 과연 특검을 하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혼당할 각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참 김건희한테 이혼당하는 것은 윤석열한테 최고의 두려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또 게다가 이게 특검을 받아들이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막 땡기면 윤석열이 나오고 막 한동훈 나오고 넌 누구냐 뭐 이제 또 나오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하고 안 얽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을 때 위험하기도 해요. 상당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고 뭐 이걸로 끄집어낼 때마다 뭐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도 안 하려고 하지 않겠냐. 다른 방법을 써서 어려움을 돌파하면 돌파하지. 여론이 안 좋다고 이걸 받아들여서 덜컥 김건희한테도 쫓겨나고 탄핵도 당하는 길을 갈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에서 연일 김건희를 쳐내려면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김 여사는 이런 분위기가 초래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건희가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다. 라고 썼고요. 중앙일보는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 정말 불안해 보이죠? 잘못한 일은 겸허히 사과하고 과장이나 왜곡엔 깔끔하게 해명해두지 않으면 결국 이게 발목을 잡아 윤석열 대통령, 아니 보수진영 전체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라고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언론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혼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찌라시가 막 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윤석열과 결국 김건희가 헤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논란에서 벗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를 최종적으로 버릴 가능성. 더 강력한 어떤 명령 체계가 있으면 윤석열이 더 강력한 힘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미국밖에 없는데 그건. 그러니까요. 만약 미국에서 명령을 한다. 김건희랑 이혼해라. 근데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그냥 쓰는 그냥 없는 쓰진 거죠. 않잖아요. 이게 큰 어떤 이제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윤석열을 계속 쓰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쓸모가 있죠. 말은 잘 듣긴 한데 그걸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김건희가 사라졌을 때, 이혼당했을 때 윤석열이 침 질질 흘리고 막 이제 길도 못 찾고 이번에 영국 가서 길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데 과연 김건희를 쳐내고 윤석열을 그대로 고용할까 쓸까 차라리 둘다 날리고 새판짜는 게 낫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짐작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식당 사람들도 알고 있다며요. 그렇다면 김건희를 치는 건 사실 윤석열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윤석열을 치고 있다라고 봐야 게 맞지 않느냐. 윤석열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윤석열을 치려면 김건희를 치면 되거든요. 네. 제일 아프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 괴롭힐 때 엄마를 괴롭히고 그러잖아, 부모. 어, 너희 부모 욕하면 막 발끈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죠, 관계가. 그래서 김건희를 치는 것은 곧 윤석열을 치는 것이고, 조중동이 김건희까지 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과거의 성역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버리고 세판짜기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전 미국이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 그걸 지금 시작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건희가 쉽게 또 물러서진 않을 거잖아요. 그 김건희는 또 미국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그 말에 잘 듣는 그런 입장은 아닐 텐데, 자기 사익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김건희가 저항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암살당할 위험만 있다고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항할 가능성이 있고, 네. 윤석열 비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김건희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곱게 물러나진 않을걸요. 그럼 진짜 김건희가 다 깽판을 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김건희가 하겠죠. 윤석열은 일단 할 수 없겠네요. 꺼져 이 자식아 이러면서. 김건희가 세판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을 새로 버리고? 나온 후보가?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윤석열이 뭐 어디 가서 말 실수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쳐낼 수는 없는데, 김건희가 되게 월권하고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 되게 뭐 진짜로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것을 이렇게 판다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도 같이 한 뿌리에 제거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 김건희를 치는 게 훨씬 수월하죠. 왜냐면 윤석열은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명분이 없어요. 윤석열을 날리는 게. 근데 윤석열을 나는 밀어서 잘 당선했고, 이 사람은 일을 좀 잘하려고 했는데, 네. 김건희가 이걸 막았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최순실도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는 죄가 없다. 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중동도 윤석열도 쳐요. 윤석열도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많이. 네, 김건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뭐 그게 김건희 말을 들은 게 윤석열이 바보니까 그런 거죠. 그 뭐 어떻게 윤석열은 죄가 없어요? 김건희가 악마라서 뭐 아무나 보면 다 지배해요? 윤석열이 당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책임이 엄청난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박근혜도 그래서 탄핵된 거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놔두고 김건희만 날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두 사회 관계를 봤을 때. 둘 다 날리든가 둘 다 살려주든가 해야지. 김건희가 만약에 이혼 당했다, 재판 받는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윤석열이 한 짓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김건희의 저항이 상당할 거예요. 혼자 죽진 않겠다 이런 걸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엄마라 또 그랬는데 네. 더 알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보수 적폐 진영은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지금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중앙일보가 잘 얘기했어요. 보수 진영 전체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또 뭐 배후에서 이걸 이제 계속 요구하는 세력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럼 세판짜기를 좀 해보자. 둘을 날리고 나서 안 그러면 한꺼번에 혁명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